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최순실 씨의 최측근이자 현 정부에서 문화정책을 좌지우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차은택 씨가 아시아문화전당 사업의 발목을 잡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. 차 씨가 초대 본부장이었던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이 아시아문화전당과 기능과 역할이 중첩되는데 정부의 문화전당 홀대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. 김철원 기자입니다. 아시아문화전당은 개관까지 진통이 컸습니다. 국책사업인데도 문화전당의 조직과 예산을 국가가 맡는 데 대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거부감이 컸기 때문입니다. 2014년 12월 국회 상임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가까스로 합의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 개정안이 하루 만에 새누리당 지도부의 거부로 무산됐는가 하면 특별법이 통과된 지난해 6월 박근혜 대통령은 이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적인 당리 당략 법안으로 지목하기도 했습니다. 매년 800억 이상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아시아 문화 전당 같이 자신들이 급하게 생각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빅딜을 해서 통과를 시키면서 민생과 일자리 창출 법안은 몇 회기에 걸쳐서도 통과시켜 주지 않는 것은 경제 살리기에 역행하는 이 것입니다. 이 같은 정부의 홀대의 배경에는 최순실 씨 최측근인 차은택 씨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. 차 씨가 초대 본부장으로 일했던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을 키우기 위해 기능과 역할이 중첩되는 아시아문화전당에 힘을 뺀 게 아니냐는 겁니다. 이 시기 차은택 씨의 은사와 외삼촌인 김종덕 씨와 김상률 씨는 각각 문광부 장관과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으로 재직했습니다. 차은택이가 그 추천한 사람들이고 우리 아시아문화전당을 그 당시에 그 관할을 했었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 우리 아시아 문화의 전당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력을 행사를 그 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이 들고요. 문화창조융합본부가 주도한 문화창조센터 건립 사업은 5년간 총 예산 7천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으로 두 기관의 핵심 비전은 사실상 대동소이합니다. 차은택 씨가 인맥을 동원해 국책 사업에 발목을 잡은 것인지 최순실 게이트 전국에서 밝혀져야 할 대목입니다.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.